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보호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엄청 불고, 그래서 밤에 바람 소리도 그랬지만, 야, 오늘 산에 가는구나 하면서 설레어가지고 밤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기분 좋게 산에 올라갑니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죠? 바람이 좋아서 그 표고버섯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능이도 보고 표고도 보고 뭐 운 좋으면 산삼도 보고 뭐 하면서. 근데 이건 산삼 아니고 오가피고 오가피 이파리가 많아. 여기는 나무가 커가지고 오가피가 크게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꼭 보면은 산삼같이 보이는 키 작은 오가피들이 많아요. 자, 보자. 오늘 목표는 여기가 지금 해발 600 정도 되니까 한 해발 700에서 800 700에서 800 정도까지. 여기는 인자석 꽃이 피네. 이거 좀 이상한 상황. 꽃, 노란 꽃 보이시죠? 노란 꽃. 일단 올라왔으니까 저기 한번 보고 가야겠다. 아이씨. 어이? 이거 오가피지? 아이씨, 헷갈리네. 아이씨. 이거 아닌가? 더 올라가야 되나? 내가 심어놓고도 내가 못 찾으니. 아, 저기구나. 내가 심어놓고도 내가 못 찾아. 으쌰. 저 위도인가? 저 위도인가? 이파리가 다 상관이 되는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벌써 삼이파리가 다 사그라드나? 어? 이파리가 벌써 다 사그라들었나봐요. 안보여. 여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허당이 다 있어. 야, 보자. 이파리 다섯 개짜리가 안보이네. 같은데. 없어 없어 없어. 에이, 몰라. 그냥 휘적휘적 산에나 올라가야겠다. 열심히. 에이,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밤도 아직 산밤이 이제 안 떨어졌어요. 산밤이
여기 지금 커다란 밤나무인데 산밤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밤이 벌어진다. 근데 올해는 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밤이 많지가 않다는 거. 어쩔 수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씨.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이 산의 방향은 서양. 서양입니다. 네, 앞산은 북서양. 여기는 그냥 서양. 그래서 지금 계곡 물소리를 들리시죠? 그래서 계곡 물소리하고 가까운데. 아이, 너무 겁이죠. 가까운데 온도가 좀 낮은 곳. 그쪽을 한번 공략해 보려고요. 온도가 낮은 곳. 아무래도 계곡 근처는 온도가 낮을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낮은 곳. 그래도 온도가 낮은 곳.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여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이 좀 뭔가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으니까 이제 슬슬 장갑을 껴야 될 때가 왔나? 경사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유, 여기는 꽃이 아직도 이렇게 피었네. 이렇게 스스로 가지를 떨군 나무가 제법 많네요. 이제 겨울 준비하려면 좀 슬슬 지게질도 해야 될 것 같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벌써 밤에는 이렇게 찬바람들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느미하고 느타리가 한꺼번에 시간이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느미하고 느타리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자라는데 올해는 시간차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막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타리보다는 능이 가격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데 그러면 표고와 느타리도 정말 맛있는 버섯이고 능이는 약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여긴 길이 바뀌어버렸네. 이번 비가 엄청나게 강하게 내리긴 했나봐요. 길이 바뀌어버렸어. 야,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여기가 원래 돌이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연결되어 있었는데 길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징검다리가 이쪽 생기고 여기는 없어졌어. 적어도 이만한 바위들이 막 있었는데 어디로 굴러가 버렸어요. 이 바위가 어디로 굴러갔을까? 아, 진짜. 와, 이번 비가 좀 상당히 많이 내리긴 내렸나 봐요. 야,
아무튼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